둘, 셋. 수능이 끝나고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합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데에 수험생 모두가 여념이 없습니다. 정시 모집이 시작되기 전 매년 찾아오는 연례 행사인 정시 박람회 날이 밝았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박람회. 박람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모두가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코엑스를 찾아옵니다. 이번 2016학년도 정시 박람회는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31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한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부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치고 대입이라는 목표를 향해 찾아온 곳. 2016학년도 정시 박람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박람회 첫날. 많은 수험생들이 코엑스를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단체 신청을 하여 온 학생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참가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정보를 아직 많이 몰라서 여기 와서 상담도 받으면서 어느 대학 갈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단체로 왔고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고 싶어요. 입장권을 매표소에서 구입하고 10시 정각이 되자 박람회장으로 학생들이 입장합니다. 전국 대학이 모이는 규모가 큰 박람회이기 때문에 부스 배치표를 입구에서 받아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부스 배치표는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라 박람회장 중간중간마다 놓여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상담을 받고 싶은 학교의 부스를 찾습니다. 각 학교에 상담이 시작됩니다. 내가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작년도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인지, 올해 정시 경쟁률은 얼마나 될 것 같은지. 수험생들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가고 싶은 학교의 고급 입시 정보를 교직원을 통해 알아내기 바쁩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틀리다. 공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캠은 네, 저희 청운대학교 한국서비스 경영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서 학교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면접 관련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 듣고 있어요. 어제부터 계속 상담하신 거네요? 네, 어제부터 와 있었어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어제는? 인원이 어제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첫날이어서. 그래서 학과 면접 한 20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20팀 정도? 네. 내일 주말이라서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년째 왔는데 토요일 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학생들 앉으면은 질문을 어떤 걸 많이 해요? 뭐 제일 궁금한 건 재성적으로 어느 과를 갈 수 있나요? 사실 그 수능 성적을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의외로 본인 학생부가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린 학교 부스는 이렇게 번호표 뽑는 기계를 설치해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담 순번을 정하면 부스가 혼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내 앞에 사람이 몇 명 정도 남았는지 알려주는 기능도 하기 때문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자 수험생 맞춤형 1대1 상담이 이뤄지는 대입 상담실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학의 작년도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됩니다. 1층과는 다른 조용한 분위기에서 개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학교 부스 앞에는 유니폼을 맞춰 입은 대학 홍보대사들이 서 있습니다. 각 학교 홍보대사는 약 8명에서 10명 남짓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나가는 수험생들에게 학교 홍보 책자를 나눠주고 학교를 소개합니다.
상담 선생님의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담을 도맡아 하기도 합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얼굴인 홍보대사들은 언제나 밝은 미소를 유지하며 부스를 찾아오는 학생들을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네, 저희는 백석대학교 홍보대사로서 책자에도 나오기도 하고 여기 정시 박람회에 와서 저희 학교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뭐 자랑이나 뭐 준비하시는 뭐 멘트 이런 걸 따로 있으면 해주시면 저희 그 사랑합니다 백석대학교입니다. 아,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몇 시에 나오실 거예요? 네? 저희 9시 정도 8시 20분에 와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오래 서 있는 거. 신고. 네. 아, 저는 지금 이제 인사를 하면서 지나간 학생들에게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힘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든 점은 그냥 계속 오래 서 있는 게 좀 힘들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첫날이었잖아요. 어땠어요? 하고 나니까. 수시 때보다는 학생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서, 네. 상담하러 온 학생들이 좀 적어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여기 얼굴 잘 안 보여도 될 텐데. 박람회장 뒤편에 위치한 창고에서 모집요강 책자를 꺼내오는 것도 각 학교 홍보대사들의 몫입니다. 박람회장을 찾은 많은 수험생들에게 학교의 정보를 더 알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홍보대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바로 참가교 휴게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오랫동안 서 있음에 지쳐있는 다리를 마사지하기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목을 풀기도 합니다. 불편한 점 없으세요? 불편한 점 없으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런 휴게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딱히 휴게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생긴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앉아있을 수 있는. 휴식을 마친 홍보대사는 다시 부스로 돌아가 자신들의 학교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수많은 대학의 대입 정보를 한 곳에서 알 수 있는 박람회. 박람회가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버려지는 많은 홍보책자는 하나의 골칫거리입니다. 학교 부스 앞을 지나갈 때마다 건네받는 홍보책자. 관심이 없는 학교의 책자는 박람회장에 놓여진 쓰레기통인 포대자루로 향합니다. 이날 박람회장에 설치된 포대자루의 개수는 30여 개 남짓. 코엑스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비우고 치우지만 포대자루 안은 쌓여만 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람회장을 떠날 때도 입시 관련 업체들에게 대입 관련 책자를 건네봤습니다. 각 학교 정식 모집요강, 박람회 특집 신문, 잡지 등 천차만별입니다. 이것들도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이거 방금 이거 버렸잖아요. 네. 준 거. 근데 어때요?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나눠주면 버리는 거 보면? 신문 버렸는데, 신문. 근데 여기를 보면은 관심 없는 대학이었고요. 네. 학교 쪽에서 보여주는 게 좀 많이 남아주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깝긴 하죠. 학교 부스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박람회장 안. 아무리 돌아봐도 박람회에 방문한 수험생, 학부모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휴식을 취할 자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설치된 학교 부스의 의자에 앉거나 심지어 바닥에 앉습니다. 박람회장 바깥에도 많은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다 마치신 거예요? 네, 네 거의. 우리 정신박람회 와셨는데 뭐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 있을까요? 의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기 시간이 긴데 다 이렇게 바닥에 앉게 되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대학 합격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찾아오는 박람회장. 매년 반복되는 대학 입시 현장이지만 학생들의 열기는 늘 뜨겁습니다. 학생들의 바람만큼 질 높은 양질의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대학 박람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길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국희 오기 강지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1년 동안 정시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원하시는 대학교 모두 다 합격하셔서 원하시는 꿈 다 이루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2016학년도 코에스 정시 박람회 오셔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경희대학교에서 만나요.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동아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예글이나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1년 동안 정말 많이 포기하시고 공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수능은 끝났으니까 다들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꼭 가셔서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